그때 살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뒤안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세상 등지고 십자가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도 일어나서 기억했네.
우리의 삶 말도 시험 주 평안히 길을 갈게 보이지 않아도 지치던 마음도 깨며 바다와 생명이신 위로나 도로나 내가 나의 눈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내게로 기도하며 요조이 계신 주 잔잔히 살아보시며 나를 지촉하시네 내가 생을 준비 이거야 또 보내버리고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하늘을 세 우리 그냥 봐요 예수 광세가 날 사랑하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그러한 주여 내가 용감할 수 복음이 어디서 높은 보좌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눈으로도 못하게 눈물만 흘려도 고볼롭게 못하여 죄를 씻지 못하니 눈으로도 못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예수 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가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예수 밖에 없네 참말로 못하게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주를까 참말로 못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믿고 오직 그께 나가면 영원 삶을 먹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보다 천지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빛난 처음 사람 한 사람 무제나 오늘 도제는 연찬고 보내주신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주께 앞서서 정력과 대화에 성령의 일곱의 무사 정결케 앞서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건네어주소서 성령의 일곱은 희생의 제물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주소서 주여 성령의 사랑 오늘 보내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땅에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 복 가운데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복이 있고 이 땅에 나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복은 없는데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우리 가문에는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 없었는데 자신에게 그 복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낸 부자라는 말이 있고 땅에서 낸 부자 이러한 말을 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노력해서 재물을 얻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람은 한계가 없습니다. 측정할 수 없는 길이와 높이, 사이즈를 재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역시 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고칠 병과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사람 몸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은 3만여 가지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치료될 수 있는 특효약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몸은 똑같이 아픈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처방약이 없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반면에 같은 병이 들어도 처방약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가문자입니다. 복과 저주를 내 눈앞에 두었나니 오늘 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거리심산과 그리고 에발산 사이에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거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복과 저주를 내 눈앞에 두었다. 그런데 선택은 너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구약과 신약을 총망라해서 이 책에서 나타나는 하늘에 열린 문을 두신 그러한 사람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시간이 흐러간 범위라면 열 가지를 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의도적으로 닫아버리시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하늘 문을 닫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민족의 하늘 문을 닫아버리고 개인의 하늘 문을 닫아버리고 가정의 하늘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로 말한다면 사업의 문이 닫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하늘문을 열어두시고 누구에게는 하늘문을 닫으실까요? 다시 말해서 하늘이 낸 사람, 하늘이 낸 부자, 하늘이 낸 천재.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12절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실 때 삼가 이 말씀을 따라하세요.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말씀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28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아름다운 하늘의 보고를 열어사. 보고는 무슨 말입니까? 하늘나라에 귀한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열릴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며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요.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첫째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겠다 했습니다. 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때를 맞춰서 비를 주시는데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너 땅이라 했습니다. 내 땅이 어디입니까? 내가 디디고 있는 나의 보금자리 가정일 수가 있고 사업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땅입니다. 그것을 디디고 있는 그 자리에 가뭄이 오지 아니하며 기근이 오지 아니하고 메마르지 아니하며 땅이 쩍쩍 갈라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너에게는 기근이 없을 것이다. 너 인생에 메마르지 않을 것이며 이것을 사업장으로 적용을 하면 사업이 메마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시는데 너라고 말씀합니다. 한 개인이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재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개인이 여러 민족에게 돈을 구워줍니까? 과연 그러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가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이 아들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듣겠습니다만은 이 록펠러는 어머니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는데 가장 그 어머니의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한 가지가 너는 십일조를 철저하게 드려라. 그래서 록펠러는 오른쪽 주머니가 십일조 주머니였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에 가히 인류 역사에서 최대의 갑부 중의 갑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계에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록펠러 재단에서 다른 나라의 민족에게 돈을 구워준 그런 사람이 바로 신앙의 어머니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던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야고보서 2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는데 따라서요.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거기에 따라서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고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은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환상을 보고 꿈을 꾸어도 그거 가지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은 전혀 모르면서 맹신이면서 호세아 4장 6절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셨습니다. 말씀 몰라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단한테 끌려가도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도 모릅니다. 맹신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일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한 예를 들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에 요단강은 범람합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라 있습니다.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려서 물살이 가파르게 쏟아져 내리는데 엄청난 속도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물이 범람했다고 했습니다. 물이 범람했는데 그 자리에 들어서면 사람 급류에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곳에 들어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죽을 줄 알고 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언약궤 안에는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더라. 십계명 두 돌판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요단강의 행함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환경 보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 행동하면 뒤처리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반드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를 열어주시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며 손에 은사가 와요. 손에 능력이 옵니다. 가사 일을 하는 가정주부는 이 손에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신명기 18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내 떡반죽 그릇에서 복을 받는다 있어요. 이 가정주부의 손이 떡반죽 그릇에 그릇에 손만 대도 복이 오는 이런 복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뭘 말합니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와 계십니다. 이 사실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에 함께하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63절에 하나님 말씀은 영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세요. 말씀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부리는 영입니다. 그렇다면 영은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면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수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눈에는 말씀의 기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꿈틀거리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이 시간에 일하고 계세요. 천사들도 일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공할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집안 대대로 한 번도 내게는 편한 날이 없었고 우리 집은 가난한 자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후천적인 복을 내가 받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 복은 하나님께로 오는 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러한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열립니까? 창세기 28장 17절에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이 구절 속에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렸던 사건을 야곱 입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집에 있지 못하고 형제의 갈등 때문에 그는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서 베델이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이 베델에 온 이 야곱은 한 돌을 베개하고 누워 잠을 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게 되면 누워서 자는데 어느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깊이 잠에 골아 떨어졌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고대 근동 지역의 상황은 베델은 하나님의 집, 오늘 교회를 말합니다. 건물이 없었습니다. 허허불판입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먹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고대 베델 지역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잠잡니까? 자다가 누구한테 물려 죽을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먹잇감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깊이 골아 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왜 여기 사는 일이 열립니까? 베델 하나님 집 교회,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그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왔는데 내게 주변에 돌아다니는 나를 먹잇감 같이 여기고 사냥하려고 돌아다니는 수많은 우울거리는 짐승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는 내가 안식을 합니다. 야곱같이 잠을 잘 수 있는 이 잠은 안식의 잠입니다. 내 영혼의 쉴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내게 안식을 주는 곳이고 교회는 내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내 피난처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내가 오기만 하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는 이런 귀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늘 내 마음이 불편하고 갈등하게 되고 이것은 오늘 야곱의 모습이 아닙니다. 야곱이 안식에 잠을 잘 때에 그가 평안하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있었다면 그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집에 와서 내 영혼의 평안함을 누릴 때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 생활에 안정된 생활 하십시오. 내 영혼 쉴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집 베델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 1장 1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나라가 초토화되어서 나라를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성경은 에스겔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사로잡힌 자 중에 그발 강가에서 5년째가 되었을 때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이 하늘은 누가 열어주세요? 내가 열고 싶어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왜 에스겔에만 이 하늘문이 열렸을까요?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 했습니다. 5년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까? 환경에 사로잡힌 사람들, 내 마음 스스로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마치 포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내 몸이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수많은 사로잡힌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로잡힌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에스겔처럼 5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열렸을까요? 이 에스겔은 누구보다도 독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기약 없는 나라를 하루 이틀 흘러가면서도 혹독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그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내게도 하나님 자유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에게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하늘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것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또 따라하세요. 베델에 안식을 얻으면
하늘이 열립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고난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늘이 열립니다. 네 번째 소개합니다. 네 번째는 말라기 3장 10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하늘 문이 열렸던 성경이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나를 시험하여 보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붙는다는 것입니다. 이 붙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소낙비처럼 장대비처럼 쏟아 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버립니다. 이 사건이 바로 재물의 하늘문입니다. 그 당 십일조가 아니라 온전한 십일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일조를 드릴 때에 내 생각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액수가 많고 적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십일조는 다른 성교 예물은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하실 수가 있지만 반드시 십일조만큼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한 십일조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을 묶어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왜 하늘이 열릴까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이 세례의 의미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의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것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을 강조합니다. 예수와 합하여 내가 죽은 것이 세례요. 예수와 합하여 내가 장사된 것이 세례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육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육이 죽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눈을 아무리 이렇게 까뒤집어서 세상 좋은 것을 보여도 좋은 걸 몰라요. 손에 아무리 황금 덩어리 쥐어줘도 이 금덩어리가 귀한 줄 모릅니다. 탐을 내지 않습니다. 입속에 죽은 사람 입속에 세상에 가장 진미를 입에다 집어넣어도 맛을 모릅니다. 무엇을 말하면 내 육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 생활에서 날마다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립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모습이 변해서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 예수를 닮아간 사람, 예수와 합하여 죽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내 죄값을 치르셨단 말입니다. 그럼 나도 십자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 어떤가 곳입니까? 나 못 박히는 곳입니다. 혈기가 죽어야 됩니다. 내 고집이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 못 박아야 됩니다. 이것이 죽은 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는 하늘이 열립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축복.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자녀 출세하고 세상 가운데 참 살기 좋은 이 세상에서 내가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참 예수 믿고 내가 이 복을 받았다.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복이 아닌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비싼 최고의 최상의 복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졌습니다. 무엇인가는 세상 모습이 이제는 냄새가 나질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며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며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 열린 자리가 어디입니까? 인자 위에, 인자가 누구세요? 예수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함께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어디에 모셔야 됩니까? 내 가정에 모셔야 됩니다. 내 사업장에 모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이 열립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절대로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3장 21절과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묶어서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오늘 주제가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과연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는데 과연 우리에게도 하늘이 기도할 때 열릴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소개되고 있는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격이 보통 성격이고 사람이 보통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 다를 바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근 저희 이제 비전센터에서 3주차 벌써 우리 치유 기도회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간증 사례가 있어요. 이 기도를 하다가 한 시간 이상씩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성령을 받은 분이 있고 방언이 터진 분이 있고 질병이 치료된 사람이 있고 문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묶여서 풀어지지 않던 문제가 2주차 기도 들어가면서 문제가 풀어져 버린,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강조하기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 이 자리에 항상 기도하시는 시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전부 다 문제입니다. 이 문제 덩어리를 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그대로 갖고 생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의심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따라서 바로 문제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내가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혜롭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마음의 좌절감과 낙심과 불평과 원망이 계속해서 자리 잡을 때 그 기도는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원인치가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죽게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의심하는 자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세요? 전능하십니다. 전능이란 말은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심하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나한테 부탁을 했으면, 기도했으면 그대로 믿고 있어야지. 왜 의심하고 있느냐? 의심하는 순간 이 기도는 숲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허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여러분 믿음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볼 때는 이건 너무 거창한 것이야. 하나님 보실 때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은 자 살리는 것과 감기 환자 치료되는 건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건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우는 분이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내가 채우는 것 아닙니다.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4장 1절과 계시록 1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열 번째는 바울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 사랑하지 말고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품으십시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 지식 속에는 능력이 없어요.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밧모라는 곳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은 이 사람이 왜 밧모에 귀향을 낳고 유배가 되었느냐 하면 나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자요 나는 예수의 정인 되었다가 그런 지금 밧모섬에 와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란 말은 트리블륨이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리블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로마 시대 때 타작기계 일종의 이름입니다. 타작기계 이름인데 마치 맷돌 같은 타작기계입니다. 여기는 곡식을 집어넣으면 다 지디게 져버립니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다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온몸이 살이 다 찢어지셨듯이 제 몸도 이렇게 찢어졌고 한 번은 끓는 기름가마솥에 한 번은 독사 굴속에 던져졌던 그의 온몸은 뱀들이 물어가지고 온몸이 전부 다 지득해지고 온몸이 다 튀겨지다시피 익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질 않아요. 온몸에 진물이 질질 흐를 때에 나중에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을 때 들것의 제자들이 그를 들고 다녔습니다. 걸어 다닐 수가 없었어요. 가장 오래 사셨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의 정인 됐다가 이 환난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입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설교할 때마다 늘 되풀이되는 녹음기 틀어놓았듯이 되풀이되는 말이 서로 사랑하시오, 서로 사랑하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가장 혈기 많았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별명을 지어주기를 우레의 아들이라고 지었습니다. 벼락치는 성격, 탈질의 성격. 성격이 보통 급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예를 들면 사마리아 동네에 전도하러 갔다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던 제자들 일행들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때에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 끌어내려서 이 동네 다 태워버립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전도를 하러 갔는데 자기 자존심 건드리고 자신들 그 동네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불질러서 다 사람 죽여버리면서 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랑의 제자가 되었어요. 언제 제자 된지 아십니까? 예수님 가슴에 기대고 사랑의 설교를 듣다가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이 바꿔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밧모에 왔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앞에 하늘 문을 열어두었으니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언제 그렇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끝까지 주님 떠나지 않고 예수 정인 되면 하늘 열어주세요.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따라서 낙심하지 말고 따라서 끝까지 믿음 지키면 여러분 저는 꼭 당부합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유혹하더라도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 100번 해도 예수 모르면 당신은 껍데기고 이단으로 그냥 끌려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자 공부 많이 했다 해서 제자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 한 구절을 알아도 그 말씀 붙들고 그대로 행할 때에 여러분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전성력을 쥐어짜면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쥐어짜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쥐어짜면 십자가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